하랑이 뭐 사극임은 분명합니다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퓨전 사극이고 청춘 사극이고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의 사극을 지향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돌 출신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평소에 연기했던 것들을 많이 봐왔고 이 캐릭터를 소화할 만한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결정한 거였고요. 그리고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사전에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. 뭐 대표적으로 MT도 같이 가서 대본 연습도 전체 가서 하고 그러면서 캐릭터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보상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. 또 제가 사극을 그전에도 뭐 여러 작품을 해봤다 보니까 사극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이제 퓨전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배우들한테 항상 조심시켰고 특히 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. 그 대신 이제 또 화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가 어느 정도의 진지함과 진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실제 스토리의 비중에서도 약 40% 정도는 그 300종, 얼굴 없는 한 300종이 진정한 왕으로, 화랑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, 그리고 이름 없는 화랑 선우의 도움으로, 또 그 외에 여타 화랑들의 도움으로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. 긴 스토리라인은. 그 이야기의 묵직한 또는 진중한 진지한 주제들은 다 담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우리 배우들이 충분히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해요. 그냥 가볍고 유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진중함과 가벼움의 적절한 조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독으로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